어머머, 승자야! 너 그거 처음 보는 백이다. 아, 이거? 별건 아니고 그냥 우리 딸이 이번에 취직해서 첫 월급 받았다고 사줬어. 아니, 그거 엄청 비싼 백 아니야? 명품 같은데? 에이, 뭘. 그냥 뭐 한 200 하나? 어머머머, 첫 월급으로 엄마한테 명품 백도 사주고. 진짜 딸이 효녀다, 효녀야. 에휴, 우리 명진이는 대체 언제쯤 효도할런지. 에? 명진이는 벌써 효도하고 있지. 서울대에다가 맨날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가지고 따로 등록금도 안 나간다며. 에이, 그건 뭐 당연한 거지. 미수야는 효도 기준 너무 높아. 효자하면 또 현숙이 네 아들이지. 삼성 취업했다며. 어머머머, 진짜?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들어갔네? 아니 뭐, 그렇지. 진짜 잘 나간다 얘. 난 민석이 걔가 꼭 잘 될 줄 알았다니까. 아니 근데 혜정아, 응? 너는 왜 아까부터 싸물고 있어? 아들 자랑 좀 해봐. 그래, 수민이는 요즘 뭐해? 아니 뭐, 그냥 학교 다니지. 수민이 학교 어디랬지? 고려대랬나? 아니야 아니야, 연세대였던 것 같은데. 그렇게 명문대는 아니야. 아, 그럼 한 서성한 라인인가? 그 정도도 괜찮지 뭐. 그것도 명문대 아니야? 아니 그럼 어디 다니는데? 낙성대. 뭐? 어디? 낙성대. 그런 대학도 있어? 아, 아니 뭐 대학이 뭐가 중요해. 엄마한테 잘하기만 하면 되지. 그래. 수민이가 뭐 엄마 선물도 자주 해주고 그러지? 한 10년 전에 학교에서 카네이션 만들어다 준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. 아이 그래, 아직 학생인데 애가 엄마 선물 살 돈이 어딨겠어. 그래. 공부만 잘하면 됐지. 저번 학기에 학사 경고 받았던데. 공부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? 그래.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. 맞아. 살아있고 숨만 붙어있으면 그게 효도 아니겠어? 아, 엄마! 왔어요? 니들 뭐냐? 엄마 아들이랑 짐승 새끼들이야. 누가 그거 물어봤냐? 니들이 왜 여기 있냐고? 아이, 사랑하는 우리 엄마 보고 싶으니까 찾아왔죠. 야, 엄마 집사! 잘 지냈습니까? 똥 마려운 거 아니에요? 야, 이 씨발 새끼들아! 과자를 그렇게 소파에서 처먹으면 그거 청소는 누가 해? 어? 엄마가 하겠죠. 그래, 내가 청소할 테니까 잠깐 다른 데로 좀 꺼져줄래? 영원히 꺼져주면 더 좋고. 네, 엄마. 잠깐 비켜드릴게요. 에휴, 내가 어쩌다 자식 가차를 실패해가지고 첫단 호로 자식을 낳았는지. 오메나 씨발, 이것도 뭔 소리야! 야! 방금 뭔 소리야! 아니, 이것도 왜 부쉈어? 이게 얼마짜린데! 아니, 저흰 진짜 얌전히 있었는데. 얌전히 있으면 이게 왜 깨져? 어? 니들이 뭔 지랄 연병을 떨었겠지? 아니, 진짜 저흰 얌전히 있었어요. 그치? 맞아요. 우린 그냥 얌전히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. 빨리 처먹고 가라잉. 엄마, 그냥 라면 끓여주시면 안 돼요? 엄마가 기껏 차린 건데 반찬 투정 할래? 아니, 아무리 그래도 이건 밥경찰을 넘어서 거의 뭐 밥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급이잖아요. 아, 근데 이 새끼가 빨리 안 처먹어. 솔직히 메뉴가 진짜 노답이긴 합니다. 그럼 막국수도 시키면요? 보쌈도용. 내 시킬 돈은 있습니까? 엄마가 사주겠지 뭐. 엄마. 엄마 친구들은 자식들이 뭐 에르메스 백이니 대기업 입사니 아주 그냥 효도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,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새끼는 뭔 효도는커녕 짐승 새끼들만 우르르 데려와가지고 소파에서 과자 다 처먹고 엄마가 아끼는 도자기나 부수고 반찬 투정이나 하고. 너 같은 아들 이제 필요 없어. 나가, 당장 나가. 아니 엄마, 내가 오늘 온 건 엄마 이거 세뇌서. 나가. 에휴, 진짜 개 호로새끼. 내가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. 응? 근데 이건 뭐야? 아까 수민이가 얼핏 생일 어쩌고 하면서 준 것 같은데. 뭐야 이게? 아니, 이게 웬 너무나 콘서트 티켓이야? 게다가 VIP서? 이거 구하기 엄청 어려울 텐데. 응? 편지도 있네. 엄마, 놀랐죠? 생일 축하드려요. 엄마는 평소에 자기 생일도 잘 기억 못하시잖아요. 오늘도 생일인 거 깜빡하셨죠? 이 티켓 두 장은 아빠랑 같이 가시라고 제가 준비한 엄마 생일 선물. 제가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고 효도도 제대로 못하는 못난 아들이라 내심 항상 죄송했어요. 앞으로 제가 좀 더 잘할게요. 항상 사랑해요. 수민아. 아, 엄마,
선물 봤어? 야 이놈아, 이런 걸 가져왔으면 바로 보여줄 것이지 왜 욕처먹을 거 다 처먹고 보여주고 그래. 서프라이즈로 좀 더 속 썩이다 주려고 했다고요. 너는 그렇게 엄마 생일날까지 엄마 놀리고 싶니? 생일 축하드려요 엄마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마워 아들. 아니 근데 이 티켓은 어떻게 구한 거야? 이거 엄청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잖아. 에이 그거 구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. 그래? 티켓 예매하는 거 경쟁률이 장난 아닐 텐데. 뭐하러 경쟁해요? 되팔렘한테 사면 되는데. 뭐? 되팔렘한테 사면 훨씬 쉽게 구한다고요. 아니 되팔렘한테 사면 훨씬 비싸게 사야 할 거 아니야. 게다가 너무나 콘서트 티켓 되팔렘이면 진짜 가격이 장난 아니었을 텐데. 장당 40만원 정도 하죠. 뭐? 이거 미친놈 아니야? 네가 그런 돈이 어디서 난 거야? 어디서 나긴요? 엄카로 샀죠. 엄마. 엄마!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들리지? 전화가 끊겼나?